광복 76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유적지를 조명해 봅니다. 선운산 도소람과 남해 용문사 등과 함께 3대 지장기도 도량으로 꼽히는 연천 심원산은 경기 북부 항일의병의 주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다 일본군에 의해 폐허가 된 곳입니다. 당시 심원산은 의병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함께 일제에 저항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원 심원사로 향하는 길목에는 항일 의병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숨진 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와 의병 구인의 묘입니다. 사찰 인근에 세워진 항일 의병비는 무슨 의미일까? 지금의 원 심원사는 과거 금강산 유점사의 말사인 심원사를 2000년대 들어 복원한 겁니다. 심원사는 일제시대 항일의병의 본거지 역할을 하던 곳으로 의병에게 숙식 제공을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군의 집중 공격으로 절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전부 다 몰살 당했길래 그게 말이 안 퍼진 거요. 예, 안 그래서 뭐 이제 입으로도 이제 이래 전해졌을 건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입증했기 때문에 말이 안 풀립니다. 당시 의병과 스님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운명 공동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국의 정신이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김주 창렬사를 지켰던 호국사라든지 우주의 측산사 사고를 지켰던 그 호국사라든지 승려병들이 지켰어요. 승려들과 의병 간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라 절대 될수 없고 거의 협조적인 관계였지요. 오랜 승병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의병장들이 저를 이용한 것은 뭐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불교계의 비중이 실제로는 적지 않다고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랜 전통에 우리 호국하고 관련이 깊지요, 스님들은. 그래서 의병장들이 개신교도에 비해서 스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때 폐사지였던 원 심원사는 과거 심원사가 지장 도량의 본산이었던 명성을 되찾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국의 산하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항일 의병의 호는 이곳 심원사처럼 불교의 호국 정신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